모든 질병은 무엇의 변질로 생긴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병이 생긴다면 병을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전자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그걸 안 하죠? 그렇잖아요. 유전자가 변질이 된 것이 질병이라면 그 질병을 낫게 하려면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켜야만 병이 나아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병에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를 가면 유전자를 회복시킬 생각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만 할 생각을 해요? 암을 공격해서 암 덩어리를 떼낼 수 있으면 떼내고, 예, 항암제를 줘서 주사를 해서 암세포를 죽이면 죽이고, 방사선을 쪼아서 암을, 암 덩어리를 태우고, 그런다고 유전자가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예. 네. 왜 아직도 그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뉴 스타트를 한 거예요. 저도 의사 아닙니까? 의사로서 가만히 있자. 이게 유전자가 변질돼서 이런 병이 생겼으면 유전자를 회복시켜야지. 그런데 내가 약을 처방하고 뭐 수술을 하고 유전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병원에서 1년, 2년, 3년, 4년, 몇 년을 해도 치료를 해도 어떻게 나요, 안 나요? 네. 안 낫습니다. 낫는 사람은 뭐 때문에 나요? 자, 우리 저기 이명일 우리 씨 직원이 저 뒤에 앉아 계신데 간암 말기 6개월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결국 그렇게 돼버렸어. 이제는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 살아도 6개월밖에 못 산다. 뭐 호스피스로 가라든지 집으로 가라든지. 그래서 뭐 먹으라 그래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을 기분 나게 안 나게. 그 맛있는 거 먹는다고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서는 유전자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왜 그런가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 지금 현대의학은 어떻게 하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도 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질병이라면 유전자를 회복시켜야만 된다는 것을 현대의학이 알고 있게 없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는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연구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방법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 방법이 나오지를 않고 있을까?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변했는지 그 원인을 어떻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는 첫 강의 시간부터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전자가 변질됐다. 그러므로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어떻게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뉴스타트다.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거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지도란 게 나왔어. 지도, 그러면 뭘 보여주는 게 지도예요? 위치를 보여주는 게 지도죠. 그렇죠? 대한민국 지도, 그러면 속초가 어디 있는지, 그렇죠? 예. 서울이 어디 있는지 그 보여주는 게 지도 아니에요? 유전자 지도는 뭘 보여주는 지도일까요? 유전자 지도는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병이 유방암이라고 합시다. 또는 폐암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폐암에 걸렸을 때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를 보여주는 게 그게 유전자 지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를 보여주는 그것을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요. 그 유전자 지도가 나왔게 안 나왔게? 그거는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나왔을 때, 유전자 지도가 나왔을 때, 아, 현대의학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어디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됐는가를 우리는 알았다. 그래서 다 발표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현대의학은 모든 질병을 어떻게 완전히 고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요? 변질된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키면 고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직도 유전자가 왜 변질되는지를 어떻게 몰라.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몰라요. 자, 유전자의 변질은 두 가지의 변질이 있습니다. 이게 유전자라면 첫째, 이 유전자의 구조는 멀쩡한데 이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요게 안 되는 거.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이게 잘 돼야 돼. 그렇죠? 이 빨간색 유전자가 뭐 만드는 유전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예요. 어느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 자, 내가 암에 걸리는 근본적 원인은 뭐냐 하면 내 몸 속에 있는 유전자가 맨날 변할 수 있어. 있는데 암세포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겨.
그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암 환자가 안 돼. 그렇죠. 근데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T세포를 어디로? 암세포 쪽으로 뭐 시킨다? 이동시키는데도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해. 그 다음에 이동이 돼서 암세포에 아주 가까이 접근했을 때 T세포가 이 꺼져 있던 빨간색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된다? 켜져야 된다. 이것을 꺼진 것을 켜는데도 뭐가 필요하다? 힘, 에너지가 필요하다. 기가 필요하다. 무슨 기? 생기. 생기가 필요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 기가 뭐겠느냐? 기는 언제 받는다?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몰랐던 것을 어떻게? 아, 그렇구나.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이제 얘기는 뭐예요? 뭐를 아는 게 힘이에요? 엉뚱한 거 알면요, 아는 게 병입니다. 뭐를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것이다. 아, 그렇게 돼 있었구나. 그 다음에 또 뭐? 감사를 아는 거. 예.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를 알게 되면, 여러분, 엔돌핀, 마음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기뻐져요. 기뻐지는 이유는 뇌세포 속에 있는 엔돌핀,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물질, 엔돌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아, 정말 감사하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 그 감사로부터 힘을 받아. 그래서 유전자가,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져. 그래서 기뻐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유전자도 켜질까? 예? 이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 그래서 이것이 엔도르핀 생산하는 유전자고, 이것이 암세포. 그래서 기쁘고, 어떻게? 마음이 기쁘면서 암세포도 어떻게 죽어. 자,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저 유전자가 꺼져 있을 때 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구나? 생기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아, 그렇구나 하면 뭐가 확 들어와. 생기가 확 들어와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듣고도, 끝나고 나가서, 내가 잘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기가 어떻게? 기가 또 팍 죽어. 그 기에 딸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네. 여러분은 자꾸 무슨 약 좋은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여러분의 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상관,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켜고, 작동 잘 시키고 하는 것은 기야. 왜 현대의학이 아직도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이유를 설명을 안 해? 병원에서 이렇게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병원에서는 안 할까요?
병원서는 기라는 것을 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믿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기가 존재. 자, 이 유전자는 뭐예요? 이거는 핵선 DNA라는 물질입니다. 네. 모든 물질은 그 형태가 꺼져 있다가 켜지는 거나 또는 이동하는 거나 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에너지죠. 에너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 이게 여기 있다가 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법칙이에요. 이게 운동 법칙이에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어떤 물체가 위치를 바꿔서 이동했을 때는 반드시 그 물체에 뭐가 작용한 것이다? 에너지가 작용한 것이다. 이 물체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켜졌다는 것은 뭐가 작용한 것이다? 에너지가 작용한 것이다. 그거는 물리학의 운동 법칙이야. 근데 왜 의사들은 기의 존재를 믿고 있지 않죠? 그게 문제예요. 어느 날인가 현대의학이 팍 깨달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의 존재. 근데 기의 본질이 뭐라고요? 뭐라? 진. 그 다음에 선. 선을 알았을 때 우리가 아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선을 베풀었구나. 정말 뭐요? 감사하구나. 생기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미. 크, 아름답다. 유전자 켜져 안 켜져요? 예, 엔돌핀 나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예. 자. 진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진실을 깨달았을 때,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좀 있다가, 뭐예요? 그게 누가 거짓말이라. 알고 보니 그게 뭐예요? 거짓말이구나.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김 샜어요? 안 샜어요? 힘 빠져? 안 빠져? 뭐가 막혀? 안 막혀?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하, 감사하구나. 네, 선으로부터 힘이 있다. 자, 이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이 악해. 하,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 네. 너무너무 악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예요? 선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악해, 지금. 이 악을 생각하면 유전자가 꺼진다니까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악하면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이러면 유전자 다 꺼져요. 기가 뭐예요? 막히지.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외할머니가 있는데, 손녀딸이 너무 이뻐.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전화해서 엄마 누가 납치해 가서 그럼 외할머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기절하죠, 기절. 쓰러져요. 왜? 왜 쓰러져요? 모든 유전자가 전부 어떻게 순식간에 꺼지면 쓰러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안 깨나면 죽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엇, 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요? 뜻, 생각에 반응하대. 생각이야. 이 뜻.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시작했다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투병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야, 기. 힘. 여러분. 근데 이 기 얘기는 누구만 하고 있게? 한의학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기는 무엇과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유전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는 다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 얘기를 하는 한의학은 유전자에 대하여 뭐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연해진 거예요. 기가 뭐 하는 겁니까? 물어봐도 대답을 잘 못하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기라는 게 말이야, 그게 뭘까? 전 옛날부터, 의과대학 댕길 때부터, 그 기라는 것이, 뭔가 기라는 것이 있는 걸로 그렇게 자꾸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의사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뭐, 그 당시 한의사 선생님, 요즘 한의학, 뭐, 대학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뭐, 다 의학 공부, 기초 의학 공부를 다 하고, 이제 한의학을 하는 모양인데, 그 당시는 한의학 선생님들이 이 교육 수준이 어떻게, 조금 낮은 때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기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주로 제가 들은 대답이 뭐냐면, 옵니다. 기라는 것이, 그래서, 예, 기가 뭡니까? 기라는 것은, 기지요. 여기서 끝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에게 누가 기가 뭐냐? 너 뉴스타트에 가서 기에 대해서 배웠다며 그 기가 뭐냐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거는 힘이다. 어떤 힘이다? 유전자를 움직이는 힘이다.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다. 박수! 네. 진선미 속에.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이 지금 암 투병이나 무슨 어떤 질병이거나 간에 질병을 치유시키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유전자의 회복. 이 유전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내셔야 된다고? 힘을 받았으면 이 강의를 통해요. 힘을 받았으면 힘을 어떻게 내야 돼? 기뻐해야 돼.
예. 여러분, 이거 하는데 여러분이 소극적이면 재미없습니다. 예. 그래서, 힘내자! 예. 생기가 넘친다! 아시겠죠? 이거를,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나는 얌전하니까. 여러분, 얌전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억누르는 것이 이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전통이었어요. 특히 여자들은 뭐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또 예. 하여튼 장님 3년. 그 눈이 있어도 안 봐도 뭐요? 안 봤다. 예. 입이 있어도 말 안 한다. 들어도 뭐요? 안 들었다. 예. 그러니 유전자 꺼지게 생겼어 안 생겼어요? 그 생기지. 예. 예. 그거는 그 3년은 무엇에 대하여 3년 해야 돼요? 예? 거짓에 대하여, 어떻게? 눈 감아! 그렇죠? 오직 뭐를 쳐다봐야 돼? 진실을 쳐다봐야 돼. 긍정적인 쪽을 봐야 돼. 선에 대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기뻐하고 말하고 예 해야 되지만 악에 대해서는 뭐예요? 이거는 없던 거야. 이거를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아 이게 어려워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 예. 그 다음에 미의 반대는 뭐예요? 추하다. 요새 추자가 아주 유행했죠. 예? 예. 그래서 이 추한 것을 거부해야 돼. 무엇에 대하여 눈을 크게 떠야 돼? 아름다움. 와. 아 그래서 아름다우면 아 정말 아름답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 그것이 진리였구나. 아,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듣게 될 때, 말하게 될 때, 아, 기뻐해야 돼. 힘을 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진선미를 다 합하면, 진선미 짬뽕을 만들면 뭐가 나올까? 여러분 술 짬뽕을 뭐라 그래요? 폭탄주라 그래요. 네. 각종 다른 술들을 섞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이나 저 서양에서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쪽에서는 폭탄주라 그러지 않고 뭐라 불렀게? 칵테일이라고 불렀어. 장딱꼬리라고 불렀어. 왜 장딱꼬리라고 부를게? 장딱꼬리는 뭐예요? 색깔이 여러 색깔 깃털이 아주 멋있게. 그래서 칵테일이에요. 칵은 장딱이고 암탉은 뭐라 그래요? 헨 그러죠. 장딱은 칵. 그 다음에 테일이에요. 테일은 뭐예요? 꼬리. 자. 진선미 칵테일을 만들면 뭐가 나올까? 네? 자, 진 조금 붓고
선 좀 붓고 미 좀 부어가지고 어떻게 칵테일 멘트를 어떻게 해야 돼? 섞어야 돼. 섞어서 진선미 칵테일이 나오면 요게 진 맛도 조금 있고 선 맛도 조금 나고 그 다음에 미 맛도 조금 나면서 세 개 합친 그 놀라운 희한한 맛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맛이게? 사랑이라는 맛이 나와. 사랑은 진실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진선미 칵테일. 그래서 사랑. 예. 네.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은 골치 아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정동원 정동원 정동원이 좀 알아요? 몰라요. 뭘 정동훈이 알지? 몰라요. 아까 이름을 잘못 얘기했나? 바로 얘기했는데. 응. 거짓말 아니에요. 응. 정동훈이가 어떻다고? 응. 정동훈이가 노래 잘하잖아요. 응.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야. 유전자 꺼지는 거래. 그건 왜 그럴까요? 네. 그거는 그 사랑 속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진선미가 빠져서 그래요. 진선미가 빠진 사랑은 이기적 사랑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주면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미워지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곧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 자기 사랑이 자기 중심적이면 그것은 처음 시작은 뭐 좋은 것 같아도 하루 이틀만 지나가도 어떻게? 둘이 다 신랑 신부가 다 자기 중심적이면 눈물 나게 안 나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중심적이라야 진짜로 진실해. 상대방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 중심적이라야 돼. 그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뭐예요? 아니죠. 왜? 상대방 중심으로 사랑하니까. 그런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야, 정말 그건 진실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라고 느끼면서 우리가 힘을 받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기는 알았는데 무엇을 몰랐으니까 유전자를 몰랐으니까 기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현대의학은 유전자는 알았는데 뭐를 인정을 안 하니까
길을 인정을 안 하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 줄을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아직도 어떻게? 현대의학이 무엇의 존재를 인정할 할 때까지 이 기의 존재를 인정할 때까지는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를 인정을 안 하는데. 그렇죠. 유전자, 꺼진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켜주려면 뭐가 필요한데? 기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거부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의 유전자에 뭐가 필요할 때가 됐다?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됐고, 여러분은 이 진선미를 알아서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어떻게 꺼진 유전자가 회복이 되고, 또 여러분 유전자는 구조적으로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도 힘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해서 질병이 생긴다는 것은 이거는 현대의학에서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너무너무나 충격적이고 쇼킹한 소식이 돼서 이 타임 잡지 표지에 나온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유전자예요. 그렇죠? 여긴 이거. 이거. 유전자 그림이에요. 이 유전자를 지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유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로고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돼서 유전자에 뭐가 와야 된다? 네. 유전자에 진, 선, 미라는 빛 에너지가 와야 된다. 이게 뉴 스타트 로고예요. 아시겠죠? 네. 저거 누가 만들게? 네, 제가 만들었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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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 힘, 기가 없으면 유전자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거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어떻게 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부모로부터 나쁜 병적인 유전자를 받아서 탄생하면 그 탄생한 사람도 운명적으로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무선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래서 운명은 유전자가 뭐를 결정한다? 운명을 결정한다. 또는 거꾸로 해서 우리들의 운명은 무엇에 달려있다? 유전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 의사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왜?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대로 우리의 유전자가 결정되는 것이지,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는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모든 질병이 왜 생기냐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있었게 없었게? 없었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 질병의 원인이 뭐냐?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뭐예요? 큰 내과 교과서, 예. 3000페이지. 요즘은 아마 몇 배가 더 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병에 탁 펼쳐서, 예를 들어서 당뇨병 원인 딱 보면 뭐예요? 알려진 것이 없다. 왜? 당뇨병이 생긴 근본적 원인이 그게 유전자의 변질이거든요. 근데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학계에서 원인을 얘기할 수 있었어요. 요즘은 책을 탁 펴면, 내과 교과서를 펴면 뭐라고 써놨게? 당뇨병은 어디 어디 유전자 위치에 있는 어느 유전자가 변질되어서 당뇨병이 생긴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 시대가 달라졌어요. 언제부터? 자, 날짜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러면서, 야, 여기 이제 보시면, 이 타임지 표지에 등장했어요, 이 뉴스가. 유전자가 변한다. 타임지라는 잡지는 의학 잡지가 아니에요. 이런 정치, 경제, 문화, 예, 네. 뭐, 종교, 이런 잡지인데, 이게 2000몇 년? 2010년. 불과 10년 전이에요. 2010년 1월 18일자 타임 잡지 표지에 대해서 특필했습니다. 왜? Why? 왜? Your. Your는 당신의입니다. DNA는 유전자예요. 그렇죠?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여기 당신의 유전자죠. 당신의 유전자. 그랬다가, 이제 지금은 당신의 뭐예요? Destiny. Destiny는 운명입니다. 왜, 이때까지 우리 모두는, 온 세상은 우리의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이라고 말했지만, 왜 이제는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이 뭐예요? 운명이 이거 뭘까요? is not입니다. is not를 줄이면 isn't.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your DNA is, 그렇죠? not가 없어. is your destiny. 그래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뭐예요? 운명이다라고 가르쳤는데 이제는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뭐예요? 여기 not가 붙었어. 여기 o가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그 줄인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이 뭐예요? 아니가. 이걸 대서 특필했어. 특집 기사로 실었어. 이야. 왜 당신의 암세포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결정하지 않는 거죠. 왜? 암세포나 T세포의 유전자가 어떻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암 걸렸다면 그거는 죽을 운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니다 야. 옛날에는 암 그러면 아이고 유전자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건강했던 정상적인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변질되었고 또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정상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암 유전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정도로 박수 쳐가지고 유전자 켜지겠습니까? 예? 야! 이렇게 하지. 예. 적극적으로 해야 돼, 적극적으로. 나는 얌전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주 작정을 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 밑에 뭐라 그러냐면 The new science, new science, 새로운 뭐예요? 과학. 뭐라고 부르는 과학이다? Epigenetics. 자, Epigenetics. Epi. 두 단어가 붙을 수 있게. 그 다음에 genetics. genetics라는 말은 유전자 의학이라는 말입니다. genetics.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시절에 배웠던 유전자 의학은 무슨 유전자 의학? genetics예요. 요거 배웠어. 요거는 뭐라고 가르쳐?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유전자는 너의 운명이다. 요게 제네틱스가 가르치는 거야. 이 에피라는 말이 무슨 말이게? 요게 후라는 말입니다. 선이 아니고 선천이 아니고 뭐요? 후천성. 유전자는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연구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에피제네틱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다. reveals,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reveal, 뭐를 나타내 보여준다? 뭐를,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the choices, choices은 무슨 뭐예요? 선택.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선택들, choices. 어떻게 당신이 하는 선택이, 이 선택들이 choices you, you는 뭐예요? 당신이 make 하는, 예. 네. 어떻게 당신이 선택하는 것들이 can,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change. 변화시킬 수, 뭐예요? 이따 뭐를 당신의 뭐 진 진이라는 단어도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이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해서 우리의 유전자가 변할 수 있는데 무선적으로도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는데 그 변하게 하는 것들이 뭐에 달려 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칠 선택을 할 것이냐, 나는 안 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내가 함성을 지를 것이냐, 나는 입이 있어도 벙어리가 될래. 여러분, 영원한 장님, 영원한 벙어리, 영원한 귀머거리는 어떤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야. 그거 선택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라는 기가 존재해요? 사랑이라는 기가 존재해. 이게 이 기가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셨던 거. 모든 사람 몸 안에 이런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 나는 지금 자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T세포가 어떻게 이동을 해서 암세포까지 와. 그리고 딱 여기에 이제 근접하면 어떻게 돼? 꺼져 있던 어떻게? 예, 네, 빨간색 암 유전자 어떻게? 착혀져 뭐를 받아서 힘을 받아서 그래서 암세포를 이렇게 죽여버려. 이게 뭐예요? 나는 자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 다 해결이 돼버려. 이 해결을 여러분 기술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는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T세포 속에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서 암세포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유전자 켤 힘이 없어. 유전자 끄는 데는 선수지. 누가 준 유전자를 자꾸 꺼요? 어? 누군가가 나를 뭐예요? 자, 누군가가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특히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내 몸에 생긴 암세포를 처치해버렸다. 그 누군가는 여러분을 뭐 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닐까요? 그렇죠? 예. 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이라는 자기중심적 사랑이 아닌 상대방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그 생기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럴 때는 난 지우가 마음에 들어. 지우 같으면 하면 다 낫는다니까. 응. 응. 그렇게 되겠어요. 그 기는 여러분 누구 중심적이 아니라고. 얘가 얼마나 착한지 안 착한지 보고, 착하면 기를 주고 안 착하면 안 줄 거야. 그거는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네. 완전히 상대방 중심. 캬,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받아본 일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완전히 상대방 중심적 사랑 속에서, 그 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이 공간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은 텅 빈 공간이 알고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꽉 찬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기, 그 사랑이 기로 꽉 차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옛날 분들이, 옛날 학자들이 무슨 단어를 만들어냈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이 잘 모르는 단어예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 단어가 뭐게? 뭐라고요? 공. 그 다음에 뭐? 기. 이 공 속에는 뭐로 꽉 차 있다? 기로 꽉 차 있다. 여러분, 저 공기라는 단어는 탄산가스, 질소, 산소, 뭐, 이런 거를 발견하기 전에 저 단어가 어떻게? 몇천 년 전부터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질소, 산소, 뭐, 이게 발견되니까 그 본래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알던 기는 사라져버리고, 공기, 산소도 공기지요. 질소도요. 이래버려, 이래버려. 그러니까 어떤 그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버렸습니까? 물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은 그래도 뭐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물질에서 어떻게? 에너지로. 이 우주 공간은, 공기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물질일 뿐이야. 그러나 이 우주 공간에는 전혀 자기 중심적이 아닌 완전히 뭐예요? 여러분 중심적으로 작용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곧 무엇이구나? 생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울증에 빠져 있던 7살짜리 상구가 생기기가 푹 죽었어. 소화도 안 되고 맨날 배탈 나고 설사하고, 네. 웃을 줄도 모르고. 그런 우울증 걸린 상구가 무엇을 받는 순간? 엄마가 나를 뭐요? 사랑하는구나. 너무너무 사랑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엄마의 사랑. 그 눈물 방울 한 방울에 스며있는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저에게 뭐요? 모든 유전자에게 생기를 팍 줬단 말이야, 사랑을. 그래서, 이야! 유전자 팍 켜줬듯이.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이 우주 공간에 이렇게 공간을 꽉 채우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생기를 정말 느끼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를 뭐예요? 사랑하고 있구나를 느끼면서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